안녕하세요. 향기 나는 방송의 최미경입니다. 천연 토너 원하시죠? 천연 그 자체만으로 뭐 계면화생제나 보존제 많이 넣지 않고 그냥 쉽게 쓸수 있는 토너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치아젤입니다. 유기농 위치아젤이에요. 위치아젤 추출물이에요. 자, 이 위치아젤은 그냥 원액을 쓰셔도 돼요. 토너로 그냥 쓰셔도 돼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따면 이렇게 또 오일 아니에요. 물이에요. 추출물이니까요. 손에 이렇게. 오일 아니죠. 물이에요. 추출물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사용할 때는 이렇게 똑똑 떨어뜨려서 사용하셔도 되고 톤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에 이 정도 덜어서 이렇게 해서 얼굴에 토너로 그냥 바르셔도 돼요. 하지만 조금 기능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죠. 이 위치아젤 추출물 자체만으로 이렇게 토너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스프레이 있죠? 이런 것을 꽂아서 이쪽 공병에 있는 스프레이는 뚜껑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거 속에, 네, 속에. 패킹을 빼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뿌리시면 돼요. 그냥 미스트로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그러면 촉촉해져요. 아무것도 에센셜 넣지 않고 이 자체만으로도 토너나 미스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기능을 주고 싶을 때 에센셜 오일을 무엇을 넣을 건가예요? 네 가지 에센셜 오일을 각각 두 방울씩 여덟 방울 넣고 토너나 미스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멜라로마 하면 기미나 색소 피부인 경우고, 요거는 세넬로마예요. 세넬로마는 노화된 건조한 피부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여드름에 쓰는 아크로마, 민감한 피부에 쓰는 아토로마 이렇게 에센셜 오일들이 나오는데, 이 에센셜 오일들의 특징이 네 가지 에센셜 오일들이 요한 병에 브랜딩 되어 있어요. 브랜딩 즉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넣어 쓰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노화 피부니까 자 세닐로마예요. 세닐로마로 토너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닐로마 위치아젤에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방울만 떨어뜨리시면 돼요. 그리고 잘 섞어서 노화 피부에 쓰는 톤으로 만드시면 돼요. 기미 있는 경우 멜라로마 에센셜 8방울 넣으면 되고, 여드름이 있는 경우 아크로마 에센셜 8방울 넣으면 되고, 예민할 경우에는 아토로마 에센셜 8방울 넣고, 이렇게 한 50번에서 100번 잘게 흔들어서, 미스트로 또는 톤으로 기능이 이제 상승된 뿌리는 천연 토너 미스트가 된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쉬우시죠? 그래서 이 위치아젤은 있는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 기능을 더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들을 넣고 충분히 내가 토너나 미스트로나 또는 미스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렸고요. 자, 또 하나 방법은 위치아젤 이 추출물을 가지고 칼렌듈라와 함께 정제수와 함께 혼합해서 토너를 따로 브랜딩해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스포이드 공병 준비했고요. 자, 추출물 중에 칼렌듈라 추출물이 있어요. 칼렌듈라 추출물을 넣고 토너를 가볍은 토너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하지만 유통기간은 좀 짧겠죠. 위치아젤 추출물 100%에 에센셜 오일을 넣고 사용할 경우 유통기간이 3개월 이상이 돼요. 정제수를 넣었을 때는 유통기간이 좀 짧아져요. 비커에 자, 정제수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수 자, 90ml 정도 정제수를 따르고 자, 이 정제수는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쉽게 보존제를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어요. 이 환경 자체가. 그런데 이제 여기 칼렌듈라 추출물이나 위치아지 추출물에는 천연 헥산디올 보존제를 일부 아주 소량 넣어요. 그리고 이 에센셜 오일 자체가 방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유통기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어서 유통기간 한 달 정도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치아지 추출물 100%에 들어가 걸로 쓰게 되면 단가가 많이 높아질 수가 있지만 이렇게 정제수와 함께 혼합해서 한 달 만에 이전에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 괜찮아요.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위치아젤 추출물이에요. 추출물을 5ml 담겠습니다. 5ml 그냥 떨어뜨리면 시간이 좀 걸려서 따도 되죠. 네, 5ml 정도 브랜딩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오일은 표면 장력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이 추출물은요 표면 장력이 있어서 잘 안 떨어져. 이제 떨어지네. 이렇게 해서 5ml 만드셔도 돼요. 칼렌듈라 추출물인데 얘도 그냥 속을 따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 나옵니다. 자, 5ml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5ml 만들려면 이렇게 한 100방울 정도 넣어야 5ml 만들어집니다. 자, 칼렌듈라 추출물을 넣으면 이게 색깔이 이렇게 노란해집니다. 보이시죠? 약간의 색이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100ml 공병, 소독된 공병이에요. 소독해놓고 오셔야 합니다. 자, 저는 이제 노화 피부니까 노화 피부에 쓰는 세닐로마 에센셜 오일을 여기 8방울 넣겠습니다. 딱 8방울 넣었어요. 많이 쓰지 마시고요. 워터에다가 이 브랜딩 할 때는 에센셜의 양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자, 오일에 브랜딩 할 때는 에센셜 양을 좀 높여도 피부에 자극이 안 되지만 물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혼합할 때는 양을 좀 줄여주셔야만이 피부에 발랐을 때 자극이 되질 않아요. 다 만들었어요. 유통기간이 짧겠죠. 피부에 이렇게 했을 때 촉촉한 느낌은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유통기간이 짧아질 수 있고요. 이것만 바르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바르고 나서 에센스와 크림을 바르시기 때문에 에센스와 크림으로 충분히 보습작용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냄새를 제거하거나 방향제로 위치아지를 사용할 경우에요. 자, 100ml 위치아젤이에요. 이 위치아젤을 가지고 두고 내가 곰팡이 냄새를 제거하겠다. 보통 크린에어 같은 거 많이 쓰질 않나요? 공기가 들어오지 않은 좀 막혀있는 부분들은 환기를 잘 시켜주지 않게 되면은 이상한 냄새들이 많이 나고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 변기 주변에 냄새 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이런 곳에 뿌리는 방법인데요. 특히 이제 오래오래 두고 사용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위치아젤 100% 추출물이에요. 자, 속 드롭을 따고요. 크린에어를 자, 30방울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스프레이 공병에 있는 스프레이 뚜껑을 여기다 닫아서 잘 섞어서 두고두고 쓰시면 돼요. 화장실에 갖다 놓으시고 화장실 냄새 청소하고 나서 아니면 청소할 시간이 없는데 냄새가 나요. 그럼 뿌리시면 돼요. 뿌리시면 그 냄새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냄새가 좀 늘 내가 청소를 하지 않고 하루만 지난 이상한 냄새가 날 경우에는 매일매일 청소하기 어렵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뿌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두고두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은 거 쓸 때마다 한번 흔들어서 이렇게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이렇게 흔들어서 뿌려주기만 하셔도 되는 냄새 제거용이에요. 자, 이 위치아젤 추출물에는 크린에어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브랜딩이 가능해요. 릴렉스 퓸이 있어요.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담배 냄새 나죠. 누구 이제 손님들을 만나거나 미팅을 하시기 전에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크린에어 30방울을 넣고 몸에다 뿌리시면 머리카락이나 옷에 뿌리고 이렇게 미팅을 하시게 되면 냄새를 제거할 수 있어요. 릴렉스 퓸은 담배 냄새를 제거할 때 쓰거나 또는 이제 잠들기 전에 그 주변에 뿌려놓고 그럼 내 머리카락 옷에 잠옷에 살짝 뿌려놓고 주무시는 것도 괜찮아요. 숙면에 도움이 되고요. 에치콜드예요. 특히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나 신종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닐 때 감기 바이러스가 막 유행할 때는 이렇게 에치콜드를 여기다가 30방울 넣어서 쓰셔도 괜찮아요. 손소독제라든지 뿌리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소독제 쓸 때는
H콜도 한 병을 다 부어서 쓰시는 방법도 있고요. 후레쉬예요. 이 후레쉬는 냄새를 제거하기도 하지만 좀 공기를 좀 이렇게 좀 시원하고 상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 또 사무실 같은 공간의 향기를 좋게 만들고 좀 향긋하게 만들고 싶을 때 머리카락이 정전기 막 생길 때 있잖아요. 그때 이 후레쉬 30방울을 떨어뜨려서 정전기 생기는 봄날 특히 건조한 날에는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데 이렇게 뿌리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머리카락에 뿌리면 정전기가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위치아지를 가지고 내가 한 번만에 다 뿌리는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위치아지를 100ml 만들어 놓으면 유통기간이 길지만 내가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뿌리고 싶다라고 할 때예요. 근데 보통 한 번만에 이 위치아지에 에센셜을 넣었을 경우에는 공기 중에 좀 시간이 지나야만 은은하게 향기가 올라오는데요. 내가 냄새가 너무 심한 곳에 한 번만 이 냄새를 빨리 제거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요. 자, 위치아지 추출물 한 10ml 정도, 10ml 정도. 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으로 자꾸 만지면 이제 세균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10ml. 자, 10ml 따로 쓴, 그리고 따뜻한 물이에요. 38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물이에요. 자, 90ml 담그겠습니다. 90ml. 자, 100ml예요. 자, 이 총 100ml 여기다 따르고요. 에센셜 오일은 테르펜노이드예요. 휘발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차가우게 되면은 휘발되는 속도가 떨어져요. 차가운 상태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에 빠른 속도로 이 향기를 증발할 때예요. 근데 이제 그냥 물에만 하게 되면은 너무 건조할 수 있잖아요. 잘 섞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위치아지를 좀 넣어주게 되면 잘 섞여요. 이때 냄새를 제거하는 후레쉬를 한번, 향기를 적게 후레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방울, 그리고 자, 스프레이 공격, 예, 스프레이를 빼고, 여기다 꽂아서, 자, 충분히 흔들어서, 네, 흔들어서 이것을 한 번만에 냄새가 나는 곳에 다 뿌려서 이제 창문을 확 열어놓고 뿌려가지고 다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사용할 때는 급하게 손님이 오셨거나 막 청국장을 끓여서 냄새가 심각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창문을 열고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가 위치아지라고 같이 브랜딩해서 몸에도 뿌리고 네, 그리고 여기저기 탁하게 뿌려놓으시게 되면 냄새를 빠른 속도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차가운 물이 아니고 따뜻한 물에 하셔야 빨리 위치아지가 함께 섞이면서 확, 예, 확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손소독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외출할 때 가지고 나가는 주머니 속에 넣고 나갈 수 있도록 위치아젤 손소독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위치아젤이에요. 자, 위치아젤을 이 공병에 이렇게 따를게요. 자, 30ml. 부을까요? 네, 부도록 하겠습니다. 10ml 정도면 따르겠는데요. 30ml는 한참 따로야 되니까. 네. 30ml 따라보겠습니다. 비커 쓰지 않으셔도 돼요. 바로 이렇게 입구에 갖다 대고 턱 있는 데까지만 내려오겠습니다. 메디센트를 한 15방울 떨어뜨리고 혼합해서 손소독제로 쓰셔도 되고요. 저는 H콜드를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H콜드 자, 13방울을 넣겠습니다. 자, 천연 손소독제 만들어졌습니다. 잘 섞어서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들이 막 유행하고 바이러스들이 막 유행하고 막 사스나 또는 메르스나 막 코로나19 같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막 유행할 때 그때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서 손소독제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부가 벗겨지지도 않고요. 촉촉해요. 너무 찝찝할 경우에는요. 비누로 한번 닦아내시고 그 위에 또 한번 뿌려서 이렇게 비누로 씻은 다음에도 뿌리셔도 돼요. 늘 손에 갖고 다니시면 하루에 10번, 100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늘 눌렀거나 잡았을 때는 늘 손에다가 뿌려서 소독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실 겁니다. 이게 손소독제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방법이나 또 집에다 두고
이제 소독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위치아젤은 100% 순수하게 식물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토너나 미스트 만드는 방법도 배워보셨고 또 손소독제 만드는 방법 또는 곰팡이 냄새라든지 냄새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오늘 배워봤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네, 구독하기 많이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공유해주시고 서로 이제 소통하는 데 사용해보세요. 감사드립니다.